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애쉬 바디와 메이플 렉이 채용된 스트라토 캐스터는 가장 팬더다운 그리고 팬더를 대표하는 옵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같은 바디와 넥 옵션이 적용되었으나 매력이 매우 다른 두 대의 스트라토 캐스터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아, 외관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이 주제를 기가 막히게 골랐어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2 리미티드 에디션 1957 스트라토캐스터 레릭.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커스텀 아티스트 에릭 클랩튼 시그네처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레릭 모델입니다. 둘 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그죠? 이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컬러가 둘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가장 큰 게 일단은 플랫 숫자. 예, 에릭 클랩튼은 22프렛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21프렛이고 네. 두 번째가 픽업이겠죠? 그렇죠. 이 노이즈리스 픽업이냐 빈티지 픽업이냐의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이 에릭 클랩튼에는 부스트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기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네.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이 클린톤을 초반에 좀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아니 쉬. 이게 여러분 매번 커스텀샵을 연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격이 올라서 좀 서운하실 수 있지만 이게 퀄리티가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데요 소리가. 이게 뭐 여러분들을 늘 실망시키지 않았던 에릭 클레이턴 네. 모델이죠. 들어볼게요. 와 이거 완전히 다른 기타네요. 완전 다르네요. 이거는 지금 에릭 클레이턴 시그니처 오히려 지금 57이 묵직했는데 얘는 나무가 탁 열려 있는. 네. 오, 미들 픽업은 또 이렇게 시원하죠. 에릭 클랩튼이 미들 픽업 많이 쓰잖아요. 와 이거 소리가 너무 다른데? 가보죠.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에릭 클랩튼의 블랙키 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팬더에서 출시된 모델을 에릭 클랩튼이 사서 연주해서 블랙키가 된 게 아니라 세대 스트라토캐스터 세대를 자신이 원하는 부위들을 떼서 조립해서 만든 게 블랙키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에릭 클랩튼이 공연 도중에 이 블랙키 위에 뭐 공연 장비인지 뭔지 떨어지면서 넥과 바디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볼톤이기 때문에 조여서 다시 조립을 했겠죠. 뭐 30분 만에 연주가 다시 가능해졌다. 튜닝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에릭 클랩튼이 그걸 느꼈대요. 이 기타는 자기랑 평생 가야 된다. 이 어떤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기랑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블랙키가 완성이 됐는데 이 실제로 기반은 이제 50년대 스트레시 기반이에요. 50년대 스트레시 기반인데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는 물론 에릭 클랩튼의 시그니처 모델들을 이제 제가 이제 사보진 않았지만 매장에서 들어올 때마다 사운드를 몇 번씩 들어보긴 했었는데 다르다 정도만 느꼈지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른 기타였나 라는 거는 몰랐었어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생긴 게 또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슷하게 생기고 매력도 비슷한 이 스펙도 비슷한데 너무나 다르구나. 심장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연주감도 확실히 좀 다른 게요. 네. 그 지금 57 얘가 가지고 있는 이 V넥 네. 요게 형태가 좀 더 저기 두껍고 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죠. 네. 근데 에릭 클랩튼 좀 얇아요. 좀 더 많이 깎여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아예 시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클린톤 쳤을 때 지금 EQ가 보면은 로우 쪽도 많이 올라와 있고 되게 두툼한 소리가 많이 나는데 반면에 네. 저는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에릭 클랩튼 치면 에릭 클랩튼이 좋다 이 생각만 했지 이 가장 이제 많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냥 빈티지 라인에서 뭐 54가 됐든 57이 됐든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모델인데 이렇게 소리가 달랐나라는 생각을 새삼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픽업의 차이가 크죠. 그죠. 큽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가 훨씬 더 뭐라 해야 되고 무겁고 두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출력이 더 셀 것이고 더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릭 클랩튼 기타가 더 플랫했다. 더 플랫하고 위에 헤드룸이 더 훨씬 더 확보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얘가 헤드룸이 확보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얘도 이미 충분히 헤드룸이 확보가 돼 있는데 오히려 에릭 클랩튼보다 자기 주장이 더 강했던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에릭 클랩튼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먹어서 꺾이는 감도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져요. 이 57 친구가 조금 더 내가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정도 꺾이겠구나라는 게 있으면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에 더 꽉 말리는 느낌이 좀 쫓아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연주를 해보셨을 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오늘 현 PD님 말씀처럼 이게 좀 새롭네요. 저도 이제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를 정말 많이 쳐봤는데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시그니처로도 많이 구입해서 자기 메인 기타로도 쓰고 버즈비 와서도 많이 쳐보고 이게 쳐볼 기회가 많다 보니까 진가를 잘 모르다가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가 정말 잘 만든 기타구나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의 사운드 기조가 날 거라고는 오히려 빈티지 성향의 모델과 비교해 보니까는 좀 놀랐네요.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닮은 듯 다른 매력을 갖춘 두 대의 모델이었고요. 은총 씨 말대로 정말로 새삼스럽지만 이렇게 다른 기타였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색상 해서 모델 관심 있으시면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신에 맞는 기타 꼭 찾으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차이백화에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